자신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8,000m가 넘는 산은 세상에 14개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00년 전부터 그 산들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산 등반의 역사에서 라인홀트 메스너가 세계 최초 8,000m 봉우리 14개를 16년 동안 전부 오른 첫 등반가였습니다. 보통 봉우리 한 개를 오르는데도 두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2019년 봄, 정신 나간 네팔 남자 얘기로 등반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물었습니다. 대체 님스 푸르자가 누구냐고요? 8,000m 봉우리 14개를 전부 오른 최단 기록은 7년이었는데, 죽지만 않는다면 7개월 만에 해내겠다고 말한 이 남자, 님스 푸르자. 히말라야는 아시아 대륙의 남부에 위치한 산맥으로 네팔, 인도, 파키스탄, 중국, 부탄에 걸쳐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는 해발 8,000m가 넘는 고봉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도 높은 봉우리 14개를 가리켜 히말라야 14좌라고 합니다. 저처럼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히말라야 14좌를 단기간에 정복한 님스 푸르자는 1983년 네팔에서 태어나 세계 최강의 용병 부대로 손꼽히는 네팔 구르카 용병이자 영국 최강의 특수부대인 SAS에 지원하여 합격한 초인입니다. 여왕 폐하를 기리기 위한 영국군 소속 히말라야 등정팀에 합류하면서 군인이었던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외 산악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네팔인들이 왜 세계로부터 무시를 당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히말라야 14좌를 최단기간에 정복하는 기록을 세워서 네팔인들이 세계 최고의 산악인인 걸 증명해 보이자라는 정신 나간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1986년 세계 최초 14좌 등반에 성공한 라인홀트 메스너는 히말라야 14좌를 7개월 만에 해내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인간은 고산병 때문에 절대로 1년 동안 8,000m 이상 14좌를 오르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님스 푸르자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그 재능은 바로 고산병 증상의 면역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34kg 배낭을 메고 20km 구보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후 그는 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군대를 전역하고 프로젝트 파서블을 시작합니다. 님스 푸르자는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스폰서를 찾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 네팔인이 후원을 얻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받은 소규모의 후원금과 집을 내놓고 대출을 받아 무작정 꿈을 이루기 위한 행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님스 푸르자를 중심으로 네팔 최고의 슈르파들로 구성된 그의 팀은 정말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8,000m 고봉들을 오르내렸습니다. 고도 6,000m 저산소 상태에서도 3분간 전력 질주가 가능한 초인들은 해외 산악인들처럼 일정 고도마다 캠프를 설치하는 시간 낭비도 할 필요가 없었고, 7,8,000m까지는 무산소로 등반하다가 8,000m부터는 최소한의 산소로 등반하는 방식도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할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안나푸르나에 오르고, 그 다음엔 에베레스트를 올랐고, 안나푸르나에서는 하산 후에
조난당한 사람을 구출하러 다시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칸첸준가에서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숙취 상태로 베이스캠프에서 정상까지 다녀오기도 했고, 3일 동안 가까이에 있는 8000m 고봉두개를 한 번에 오르내리는 어마어마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쉽게 오르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님스도 하산 중에 10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겪는 등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님스 프루자팀은 점점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고 스폰서와 후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등반 도중 님스가 SNS에 올린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정체현상 사진이 뉴욕타임즈 메인에 실리게 되면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또 그를 세계적인 등반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시샤팡마 입산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중국 정부 때문에 프로젝트를 실패할 뻔하기도 했지만 네팔 정부의 요청과 전세계 SNS의 도움 덕분에 허가를 받았고 결국 님스 프루자와 그의 팀은 6개월 6일 만에 히말라야 8000m 14좌를 완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허가를 조금 더 빨리 내주었다면 6개월이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님스 프루자와 그의 팀은 진정한 등반가는 네팔인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고 그의 팀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등반가 라인홀트 메스너도 님스 프루자를 엄청난 업적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를 상업 등반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의 팀은 2021년 사상 최초로 악명 높은 K2의 동계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파키스탄 북부의 중국 국경지대에 자리 잡은 K2는 에베레스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입니다. 야만의 산으로 불릴 정도로 등정 난이도가 높은데 이 별칭은 1953년 정상 등정에 실패한 미국 산악인 조지 벨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산악인 사이에서 K2는 에베레스트보다 더 등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산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고고도 산악 등반가라고 불러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일컬어지는 해발 8000m 이상의 높은 산봉우리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님스 프루자는 이제 히말라야를 청소하는 데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마운틴 클린업은 산 정상에서 수많은 쓰레기들을 청소해서 가지고 내려오는 캠페인으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산을 청소하려는 것뿐 아니라 항상 산을 깨끗이 하는 문화를 활성시키고 산악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미래에도 산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합니다. 님스 프루자는 우리는 기후변화를 막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똑바로 하기만 한다면요 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4월까지만 해도 님스 프루자라는 이름을 아는 산악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전무후무한 기록을 연달아 세우며 일약 스타로 등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직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테지만 더러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산을 좋아해서 보게 됐는데 영상을 보다 보면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영상을 보고 저는 님스 프루자의 팬이 돼서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있어요. 영상은
요즘도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14좌 불가능은 없다.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꼭 영상으로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